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신북방팀의 김일경 차장입니다. 네, 지금 ICP, 일본의 ICP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앞부분에서 전략물자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예, 대충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CP 기업, 그 일본 기업이 이제 ICP 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특별 일반 포괄허가 취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기업에는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 관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규 정보가 업로딩 될 때마다 그 담당자 메일로 수시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특별 일반 포괄허가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포괄허가 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ICP를 갖고 있는 기업이 전략 물자 중에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유효 기간 3년이고 그다음에 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처리 기간은 그 기존의 일반 포괄허가랑 비슷하게 통상 1주 정도 걸리고요. 신청 서류는 여기 자료와 같습니다. 일본의 ICP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 ICP를 가질 때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신청 제출 자료가 ICP 규정이라든지 총괄표, 그다음에 수출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자기 기업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자율 관리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CP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지만 일본 정부에서 쉽게 기업들이 이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네 번째 자율 관리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ICP 규정을 만들어서 일본 경산성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 이런 규정을 받았다고 이제 그 수리서를 주고요. 이제 접수증 같은 걸 주고 그 일본 기업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율 관리 체크리스트를 매해 갱신해서 내게 돼 있어요.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관리 체크리스트에 보면 이게 그 볼드 칠해져 있는 굵은 글씨들이 큰 항목이고 그 아래에 세세하게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에 예스냐 노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관리하는 게그 일본 기업들한테 문의하니까 요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항목 하나하나 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행하는 게 조금 일본 기업들이 약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내부 자율 규정, 준수 규정 샘플을 일본 기업들이 그 일본 경산성에서 이렇게 6가지 샘플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사 제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상사냐 아니냐 이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뭐 수출 관리 전문 부서가 있느냐 또는 뭐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1A냐, 2A냐, 3A냐 요거에 따라서 샘플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1A의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그 붉은색 부분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1항 목적, 뭐 2, 뭐 적용 범위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붉은색으로 이제 회사명을 기입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 샘플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기 회사명을 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뭐 이렇게 그 해당 여부 판정 부분의 명칭을 기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각각 붉은 부분에 기업들이 기입을 하시면 돼요. 일본 기업들이. 그리고 규정은 생각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ICP 기업 현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본이 지금 그 경산성 홈페이지에 그총 1,600여 개 중에서 632개 기업을 공개 ICP 기업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그 염두에 두셔야 될게 일본에서 이 ICP 인증을 받은 기업은 1,600여 개예요. 근데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는 632개. 그러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뭐왜 알리고 싶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쪽 기업, 일본 기업 정책상 별로 뭐 이걸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뭐 등록해서 이 ICP 인증을 받으면 경산성에 알아서 오픈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개 그 리스트에 올려주는 게 아니고 따로 저희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라고 신청 서류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좀 복잡해서 따로 별도 신청을 안 하신 기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632개를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대충 전자 쪽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았습니다. 대표 기업은 표로 대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저희가 분포를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도쿄, 요코하마 같은 대기업, 그 대도시가 있는 관동 지역이 415개사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사카, 교토, 뭐 교세라 이런 것들 다 교토에 있잖아요. 이쪽 관서 지역에 약 115개사. 그 다음에 역시 도요타가 있는 나고야. 자동차 이제 회사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 중부 지역, 이쪽에 한 70개사 정도 있었습니다. 역시 규슈나 이런 데는 기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ICP 기업 관련해서 저희 코트라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코트라에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ICP다 보니까 이제 ICP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본 ICP 제도 활용 설명회를 크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ICP 기업 소개 및 상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비공개 일본 ICP 기업을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회는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후로도 설명회가 오늘 외에도 각 지자체, 각 지방 도시 순회하면서 앞으로 14회가 더 있습니다. 요거 설명의 일정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ICP 기업과의 거래 지원인데, 저희 코트라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지역 4개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의 4개 무역관이 있는데, 여기에 ICP 전담 직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일본 공개 ICP 기업과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를 좀 이렇게 희망을 하시거나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 접촉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쪽 일본 기업에 최초 접촉을 해서 우리 국내 기업 소개도 해 드리고요. 이제 어떤 품목 조달하고 싶으신지 이런 초기 접촉을 저희가 대행해 드립니다. 요거 전담 직원 요거는 이제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ICP 기업 이제 거래 전 세부 절차인데요. 저희 이제 사전 상담 및 신청을 저희 본사 신북방팀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담당 무역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무역관이 선정이 되면 그 일본 무역관에서 우리 국내 기업으로 바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원하시는지 이런 기업 정보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바로 원하시는 일본 ICP 기업에 저희가 접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ICP 기업이 관심이 있다, 조달 가능하다라고 OK를 해 주시면 저희 이제 그 국내 기업 네, 접촉 결과를 회신을 해드리고, 저희가 현장, 만약 일본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상담 어렌지나 이런 거다 해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ICP 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또 하나 주요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게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될것 같고 향후에도 문제가 될것 같은 이제 기업들이 저희 이제 코트라나 정부의 수급 대응 지원 센터로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법이 8월 28일 시행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대체 수입처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3건, 3개 기업으로부터 이제 다른 나라의 수입처를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의뢰를 저희가 받아서 지금 찾아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그 대체 기업 리스트 한 기업당 약 20개사 전 세계적으로 찾아서 한국 기업에 전달드린 상태고, 그쪽 기업에서 지금 한개 기업 한개 기업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요건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저희 쪽으로 저희 코트라 해외 진출 상담 센터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급 대응 지원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저희가 밀착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가 이렇게 별도로 딱히 지금 현 상황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미래를 좀 생각을 하셔서 수입처를 다변하는 것도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그냥 궁금하시면 전화만이라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해외 인력 채용 지원하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해외 기업 M&A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수 기술 도입하는 거,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 서비스, 하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제조 기업 있으시면, 제조업체분 있으시면 요거 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담당자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